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이 중안부 긴 얼굴형의 환자분이 진료로 오셨는데요. 앞볼이랑 팔자 등의 이 얼굴 중간에 볼륨감을 이렇게 싹 주게 되면 중안부가 이렇게 좀 짧아 보이는 거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 풀페이스 지방이식을 의뢰하신 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얼굴 살이 없어서인지 얼굴이 좀 길어 보이는데요. 선생님 유튜브를 보고 눈에서부터 입까지 중안부 긴 얼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볼과 앞광대 꺼진 부분에 볼륨감이 이렇게 쭉 살아나면 중안부가 조금이라도 짧아 보이지 않을까 하여 풀페이스 지방이식과 팔자 쪽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여성분의 얼굴 외곽선은 정확히 달걀형으로서 긴 얼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간격이 길어서 긴 얼굴로 느껴지는 경우인데요. 이때 길어 보이는 원인을 눈 아래 코옆 얼굴이 밋밋하다거나 꺼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여 앞볼 필러, 앞광대 지방이식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신데, 그러면 긴 중안부는 볼륨까지 더해져서 더 비중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약했던 하안부는 중안부에 비해 더 왜소해지게 되어서 일명 마름목골 얼굴형이 되어 점점 안 예쁜 얼굴 비율이 되어집니다. 광대가 발달하고 코옆 꺼짐이 있는 동양인에게서 얼굴에 볼륨감을 준다고 앞볼 필러나 앞볼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입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얼굴이 그 왼쪽과 같이 얼룩말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앞볼이 꺼졌다고 하는 사람이 얼굴이 말랐다고 하여 풀페이스 지방이식, 앞볼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앞볼 부분은 윤기가 되었지만 하얀 점선 타원 부분의 얼굴 중앙부 부분은 여전히 함몰되어 있어서 예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보시겠는데요. 이분도 눈 아래 코옆 얼굴이 함몰되어 꺼져 있으면서 말라 보이는 얼굴로 중안부가 길어 보이는데요. 점점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시면 아까 본 얼굴에서 앞볼이 솟아 올라오지 않았음에도 훨씬 예쁜 얼굴 비율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앞볼, 옆볼, 앞광대 등이 아닌 바로 센트럴 페이스인 얼굴 중앙부의 윤기로 인한 효과입니다. 얼마 전 젊은 시절에 이렇게 그 예뻤던 연예인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안부 긴 얼굴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급기야 이렇게 얼굴이 말라 보이니 팬들이 얼굴 관리 좀 하라고 해서 했더니 얼굴이 관리를 했는데 더 이상해졌다고 악플을 받아서 마음이 상하셨다고 해서 그런 뉴스가 있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사실 10여 년 전까지만 하여도 이와 같은 얼굴 분석으로 눈썹에서부터 그 코끝까지를 중안부라고 정의를 하였을 때는 이 연예인의 얼굴이 왜 긴지 알 수가 없었는데 중안부를 눈에서부터 입가지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이 파란색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아닌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서 중안부 긴 연예인 얼굴이라고 단박에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할 비율이 바로 눈에서부터 눈썹까지의 거리인데요. 중안부 긴 얼굴에 눈썹까지 낮으면 이러한 노개스러운 얼굴 비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눈썹 거상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마가 절대 넓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볼륨감을 주면 뭐 입체적이 된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여서 뭐 이마에 필러를 맞으면 이마가 넓어져 얼굴이 커지고 볼살이 말라 보인다고 하여 볼살 필러 볼 지방식을 하면 중안부 부피가 증가하여 더 중안부가 부각이 되어 더그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특히나 젊었을 때 이렇게 아름다웠던 연예인들의 경우 노화로 인해 살이 빠져 보였을 때 볼륨 성형을 하게 되면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